안녕하세요, 오덕포텐 시청자 여러분. 로딩 AK 사우돌릭 로딩입니다. 아, 이번에 제가 오늘 플레이할 게임은 러브 인 로그인이란 게임이고요. 아니 이게 솔직히 말을 해서 저는 미연씨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좀 할만할까? 그 생각을 하는데 AGF를 BK 매니아님께서 다녀오셨잖아요. 그때 체험을 해보고 아 이거는 꼭 한번 플레이 해봐라 라고 이야기가 나온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또 이게 스톰 인디 들어가면 이게 판매를 두 가지로 합니다. 러브 인 로그인 하나가 있고 러브 인 로그인 시크릿 플러스라고 천 원 더 비싼 게 하나 있는데, 아, 이 시크릿 플러스가 들어가면 또 이게 좀,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말로 표현하기도 좀 그런데.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시크릿 플러스 모드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일단 15호흡을 좀, 아, 난 제가 아직, 그,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런 게임은, 익숙치가 않아요. 과연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한번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오덕포텐 방송은 아르스폰스의 제작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 파티가 신청이었습니다. 아, 왼쪽에 떴네. 파티 했구나. 이렇게 고고. 니은, 이따 하자. 아, 왜? 아, 나 잠깐 현실 로그인 좀 해야 돼. 그치. 현실 로그인 중요하지. 현생 중요하죠. 아, 그만 좀 쳐, 이 미친. 아, 이거 그냥 텍스트 슬리퍼로 바꿔주면 안 되나? 아, 좀 많이 부끄러운데? 그만 좀 쳐! 맨날 이러는 거 보면 참, 얘도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어떻게 엄마 나 촬영 못할 것 같아. 아, 힘들어. 아, 텍스트로부터 벌써 힘들어. 오, 왔다. 그때 카페에 손님 한 명이 들어왔다. 아, 누이야, 진짜 맞아. 내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는 여자. 저 개발자님? 네? 설마 마사카? 혹시 박다혜 작가님이세요? 아, 네. 작가는 아닌데 박다혜는 맞아요. 뭐야? 캐릭터 이렇게 이쁜데 성우분 목소리 왜 이렇게 깜찍해? 뭐야? 아, 이런 맛에 미연씨 하는 건가? 아, 이런 맛에 하는 거예요? 저 이제 늦어도 되는 건가? 네, 진짜 기적의 분식집도 그렇고 그 뭐야 러브 딜리버리도 그렇고 인기 그렇게 좋았는데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아, 이거 진짜 플레이해보니까 좀 분명 땡기는데? 아, 큰일 났다. 아니, 큰일 날 정도야?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엄청난 폭우 때문에 발목까지 차오른 물. 둘이서 같이 우산을 쓰는 것도 꽤 불편하다. 어? 일단 키 차이가 나다 보니 내 머리가 우산 끝에 닿아서 움직이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내가 편하게 우산을 쓰자니 다혜님이 비를 그대로 다 맞을 것 같다. 야, 이 센스 없는 놈아. 야, 네 어깨를 희생하고 어? 이렇게 써줘야지. 야, 이 센스 없는 놈아. 커플놈들 우산 쓸 때 이게 안... 야, 이 센스 없는 놈아. 나도 한다, 그 정도는! 넉넉. 저, 들어갈게요. 아, 네. 나는 혹시라도 다혜님이 불편하실까봐 조심스럽게 집에 들어갔다. 아무거나 입으라고 하셨는데 다른 옷들이 안 보여서요. 잘 받으십시오. 개발자님 감사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 분이 감사합니다. 아니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이런 말 하기 좀 부끄러운데, 아, 좀 이런 패션 개인적으로 제 그 취향이기 때문에.
와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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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뭐, 뭐라고? 뭐라고? 이야. 이야. 괜찮아요? 아, 아, 그럼요. 아, 훌륭합니다. 아유, 아유. 입어도 괜찮은지. 아유. 놀래시려고 이 느낌을 설명이 어렵지만. 아, 이제 막 샤워를 끝내고 나온 낯선 사람이 어제까지 내가 입고 있던 셔츠. 아유. 난 내 안에 뭔가 꿈틀거림을 느꼈다. 아, 일단 좀 아, 앉아서 얘기를. 아직 안 씻으셨는데 괜찮아요? 괜찮아. 이 소파 엄청 비싸 보이는데. 아, 온가주춤 소파로 향하는 나를 붙잡는 다행이. 어? 잠깐. 아, 진짜 비싸 보이는데. 잠깐 앉아요. 진짜 잠깐 앉아야 돼요. 빨리. 혹시 다리에 쥐나셨어요? 맞아요. 잠깐 쥐나세요. 저 다리에 쥐난 거 되게 잘 풀어요. 지금 손에 매는 거 큰일 나요. 진짜. 잠깐만 참으면 돼요. 제가 잘해볼게요. 잠시만요. 이거 왜 영상으로 없지? 이거 진짜 딱 영상만 있잖아요. 딱 영상만 있으면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고요. 이거 딱 이거 쓴 상태에서 영상만 있으면은 다시 팝콘 왜 샀냐? 지루할 것 같아서 먹으면서 플레이할까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쓰이네? 나 안경을 안 썼구나. 자, 근데 그 혹시 그 옷을 그 옷이요? 아, 네. 저 방에 첫 번째 사람 열면 티셔츠 있거든요? 아, 티셔츠로 갈아입으실래요? 아, 이거 입으면 안 되는지 몰랐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그냥 그대로 입어줘! 아니요,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와이셔츠는 생활복이 아니니까. 그럼 잠시만요. 와이셔츠. 다혜님이 옷을 갈아입는 동안 나도 간단하게 샤워를 했고, 거실 나오자 옷을 갈아입은 다혜님 보였다. 이 옷 괜찮아요? 나름 저것도 나쁘지 않은데? 난 핸드폰을 검색을 한 뒤 가장 산에 뜬 블로그에 글을 터치했다. 침수지 치우는 방법. 샵 침수 피해, 샵 반지하 침수, 샵 침수 대비, 샵 침수 청소, 샵 반지하 청소, 샵 침수 기한, 샵 침수 곰팡이, 샵 침수. 검색 유입 양을 늘리려고 오지게 해시태그 걸었네. 자, 집 치우는 방법이네. 이거 같이 볼까? 힝. 최근에 비가 많이 내려서 집이 침수된 이웃분들 계시나요? 저도 침수된 경험이 있어서 꿀팁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치. 꿀팁 하나 나와야죠. 집이 침수되면 벽지에 곰팡이가 많이 생긴대요. 그치. 곰팡이가 많이 생기지. 그래서 곰팡이가 피면 호흡기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조심해야겠군요. 끄덕. 그렇지. 곰팡이가 많이 피면 악영향을 끼치니까 그걸 없애야 되잖아. 이상 침수된 집 치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감이랑 서이추 부탁드려요. 아니, 치우는 걸 알려달라고요. 건강에 나쁘다는 말 말고 치우는 걸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네가 우리 집에서 지내는 건 고이드와 템을 나눠주는 은혜를 갚는 게임 파트너의 당연한 도리라고 해야 할까? 그리고 따지고 보면 빚 갚는 것도 아니지. 월세 내고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편하게 지내. 내가 여자라서 같이 있으면 불편할까봐 다른 데 가서 자고 그랬었던 거야? 아, 불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조심했던 거지. 혹시라도 오해하고 그럴까봐. 아니야, 오해하는 건 없어. 어차피 다 아는 사이인데. 뭘 알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순 있잖아? 혼자만의 시간? 너는 게임 나갈 때마다 항상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럴 땐 내가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게 용어 같은 걸 정할까? 무슨 말이야? 뭐... 보너스 타임? 보너스 타임 좋네. 보너스 타임. 피버나 이 자식들아! 피버나! 보스 레이드도 괜찮은 것 같고. 아니 왜 보스 레이드인데. 보스 레이드 아니지. 아니면 매일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한다고 할래? 아, 하루에 한 번이야? 아, 그거 아, 닉네임 때문에 맞춰줘 컨셉트라고 했잖아.
이 대화에 들기하는 나에게 너무 불리하다. 그치? 가방을 맨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 조금 좁게 느껴지는 지하철 안. 나 발음마저 이제 꼬이기 시작했죠. 우리 내릴 순 있는 거야? 아, 여기가 우리 집 내리는 방향이거든. 오, 똑똑해. 아! 집에 가서 빨리 쉬려면 이런 데에서 시간 다 죽여야 해. 근데 왜 내 정수리에 폰을 올려두는 거야? 편하니까. 그리고 왜 어깨를 누르냐고. 아하, 내 두 팔을 다혜의 어깨에 올려두고 폰은 다혜의 정수리 쪽에 두었다. 나도 나보다 키 큰 사람 내 뒤에 있으면 똑같이 당해. 이게 출퇴근 시간 키 큰 사람의 특권이랄까? 불공평하잖아. 그럼 너가 크던지요. 그리고 코김 좀 그만 뿜어. 내가 내뿜는 숨이 정확히 다혜의 정수리를 강타했다. 아, 숨을 쉬어야 할 거 아니야. 나 아니다. 너잖아. 좀 씻어. 어? 이번 역은 가산 디지털 단지. 이번 역은 가산 디지털 단지. 진짜네? 가산 디지털 단지 역입니다. 아니 이거 이렇게까지 말할 거면 굳이 이거 지울 필요 있을까요? 지하철에 정차하자 반대편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열차에서 빠져나갔다. 근데 아까부터 큰 가방을 맨 사람이 자꾸 차세를 고쳐 잡는다. 조금씩 밀리다가 이제는 아예 벽에 딱 붙어버린 다혜. 다혜와 완전히 가까워져서 다혜를 뒤에서 꼭 아는 것처럼 되었다. 다혜와 가까워지자 다혜의 머리에서 샴푸향이 느껴진다. 나쁘지 않은데? 묘한 어색한 그 분위기. 잠깐만. 이거는 이게 필요해. 그치. 이거야. 그래. 냄새나. 갑자기? 야, 수정관 한번 해봐. 어? 잠깐만 멈춰봐. 뭐야? 이것이 그 이어 주모 샷다다다. 야 왜 1,000원을 더 줘야 될지 알 것 같습니다. 야 말이 안 나오네. 야, 폰 때문에 아파. 폰? 핸드폰? 너 주머니에. 내 폰은 내 손에. 이 사람 사이즈가 꽤. 알겠어. 맨날 어떻게 이러고 다니냐. 내가 뭘 봤지? 이런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 진짜 뻥 안 치고 미연시라는 거를 도전은 했지만 엔딩을 본 건 처음이에요. 저랑은 되게 안 맞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보다 보니까는 그렇지가 않네요. 그냥 자연스럽게 좀 제가 공감되는 부분도 많았었고 이해가 되는 부분도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더 이 작품에 좀 더 몰입을 하게 됐고 대략 지금 플레이 타임이 6시간 반 정도 될 거예요. 쉬지 않고 달렸는데 뭉클하네요.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감정이 올라온다랄까? 우리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지금이 딱 이 시간이 새벽 5시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묘하게 지금 나 좀 울컥하고 나도 이러고 싶은데 그건 아니고 사실 그 BK 형님께서 본인은 가족과 함께 사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혼자 사니까 가능하다라고 해서 플랫을 때 거의 라스트 씬만 좀 생각했죠. 근데 그 라스트 씬으로까지 가는 데에 그 차곡차곡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처음엔 되게 가볍게 느꼈는데 갈수록 조금씩 무게감도 생기고 이 작품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게임을 설계를 했더라고요. 원작 소설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좀 찾아볼까 싶기도 하고 게임을 제작하신 분들도 그리고 성우 녹음하신 분들도 모두 진짜 고생 많으셨고 너무 재밌는 게임 플레이하게 해준 BK 형한테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올리고 싶네요.
정말로 재밌게 잘 플레이했고요. 좋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플레이해보도록 하고요. 정말 6시간, 시간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만약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또 이제 또 후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번 작품 이것 때문에 오히려 진짜 다른 게임들도 해보고 싶을 정도로 좀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재미난 게임 또는 궁금한 게임, 뭐 제가 해보고 싶은 거 또는 뭔가 이계형이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 그런 거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들 마지막 한 해 정말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